네, 오늘은 유방치료의 저자 김준영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외과 김준영입니다. 제가 유방암 환자를 본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런 치료의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이번에 유방치료라는 책을 썼는데요. 부제목이 자율신경기능의학을 통한 유방치료입니다.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책을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게 숫자로 따지려면 몇천 명은 될 것 같은데요. 뭐 수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사람 그 환자분들이 뭐 항암 치료도 같이 하고 뭐 삶의 애환을 진짜 같이 느꼈죠. 그 사이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새롭게 이제 병을 이겨내시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원장님 이제 제가 경력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좀 이제 외과 의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뭐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세브란스 병원은 진짜 우리나라에 뭐 국내 여러 좋은 병원들이 많지만 진짜 대단한 병원입니다. 이번에도 뭐 중입자 치료기가 이제 새롭게 들어올 정도로 네. 사실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의사들의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 교수님들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고 새로운 치료들을 많이 이렇게 도입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제일 이제 인상에 많이 남고요. 또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되기는 고되고 너무 힘들지만 네. 많은 환자분들을 뵀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가르침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왜 나오셨어요? 이제 기간이 일단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수라는 자리가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네. 제가 처음에는 간담체 외과를 했었거든요. 네. 간담체 외과를 하다가 이건 너무 노력에 비해 가지고 성과가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제 삶의 여한 자체가 별로 남지 않은 그런 암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바꿔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방갑상선으로 네. 이제 바꿔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됐죠. 이 많은 분들이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만큼 교수 자리들도 많이 필요했지만 뭐 자리가 일단은 다 남지 않으니까요. 네. 이제 또 다른 길들을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 병원을 이제 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나오셔서 환자들을 보니까 또 어떠세요? 네, 나와서 보니까 큰 병원의 진료실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좀 다른데요. 큰 진료실에서는 뭐 저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드린다고 했지만 네. 그래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위압감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잘 하지를 못하시죠. 그런 반면에 이제 작은 병원에서는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거기에 있었던 불만 같은 거,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점, 네.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거 이런 거리들을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약만 드리고 수술이 잘 됐어요. 아 이제 뭐 괜찮네요. 검사해서 뭐 별 문제 없어요.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집안에 애는 어떻게 됐어요? 뭐 저번에 걱정하시던 건 뭐 잘 해결됐나요? 이런 이야기들. 그걸 먹고 좋아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란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됐죠. 아 그럼 지금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유방암 환자들 보셨고 지금 운영하신 병원에서도 유방암 환자 보시잖아요. 네. 근데 유방암에 제가 만약 걸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은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일단 작은 병원에서는 유방에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 시설들도 있어야지 되고 좋은 장비들도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임파선으로 얼마만큼 전이가 됐는지 혹시나 뭐 뼈나 간, 뭐 폐 이런 쪽으로 멀리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검사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해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크기가 작다고 해가지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일단 처음에는 제대로 확인을 하고 치료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좀 제대로 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군요. 일단은. 네, 일단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보셨으니까 네. 유방암이 이제 초기에 나타났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있나요?
무슨 암이든지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잘 지내다가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신은 사기예요. 네. 뭐 위암 말기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의료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처음에 계속 괜찮았는데 뭔가 좀 만져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검사를 했는데 보소 혹은 뭐 2cm, 3cm가 되고 임파선으로 간으로 뭐 전이가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 우연히 건강 검진에서 발견돼서 초기에 이게 치료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별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3기 말이라든지 뭐 4기라든지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어떤 증상들을 기대한다 이거가 나타나면 내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해마다 이렇게 이제 검사들을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 혹이 만져졌다 하면은 뭐 일단은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원장님 병원 갈 수 있겠죠? 네. 그럼 가면은 이제 좀 나름 검사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검사를 우선 해야지 되는데, 만져진다고 해가지고 다 혹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부어가지고 혹처럼 만져질 수도 있고, 실제 혹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선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모양에 따라서, 아, 이거는 그냥 괜찮은 혹이다. 네. 아, 이거는 좀 심각한 혹이다. 뭐, 암이다. 이걸 이제 또 알 수가 있게 되죠. 네. 근데 초음파에서 그렇게 또 보인다고 다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는 개인 병원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이 혹을 없애야지 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없애든지 좀 심각한 병은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인 게 밝혀졌어요. 네. 그럼 환자분들은 이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그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어떤 뭐 대학의 그 간판병원이죠? 네. 그 간판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은 가장 빨리 그냥 진료와 검사가 되는 병원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셋 다 되면 제일 좋죠. 네, 그렇죠. 제일 좋은데 네, 그렇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일 안심되는 거는 남들이 다 먹고 괜찮은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죠? 색다른 거 먹는 것보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는 병원에 가면 좋은데, 네. 그 병원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네. 결국은 그 내 담당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담당 선생님과 궁합이 좀 잘 맞는 게 제일 첫 번째 좋습니다. 물론 뭐 좋다고 하는 병원 가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가서 이 선생님과 궁합이 좀 맞다 그러면 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과 앞으로의 치료 일정을 잘 잡아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좀 아닌 것 같다. 난 좀 더 다른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고 그거를 계속 시기를 너무 늦추지는 마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분과 이 수술 날짜를 잡는데 진단부터 수술까지가 뭐 3개월 이내에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럼 그 궁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이 선생님한테는 뭔가 나중에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네, 이 선생님하고는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선생님이 수술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사실 유방외과에서는 이 이제 막 전문의가 된 분이랑 30년 경력이 되신 분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미 논문으로 이제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수술에 관해서 그런 변수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수술뿐만 아니라 이게 항암 치료 이거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얼마나 줄 거냐는 내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얼마를 주고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어느 정도 용량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야지 된다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표준 치료는 어떤 상황에서 뭐 해야지 된다. 표적 치료는 뭐 면역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이 딱 생겨서 치료하는 것들은 모든 표준 스케줄 안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재발을 하게 되고 계속 검사를 하게 되고 이런 시기에 좀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한테 긍정적인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 만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치료 기술의 수준은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유방암 환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아무래도 암이다 보니까 네. 내가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 또 암이 치료가 잘못돼서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사실 제일 많이 하시죠. 이 치료를 이제 받아보시면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치료가 너무 힘들다. 내 이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아니면 이 치료를 받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사실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재발률은 높은 편인가요? 아, 이 재발률이 초기에 발견되면은 엄청 낮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5년 생존율로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워낙 치료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은 이제 10년으로 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5년 생존율로 따져봤을 때 1기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97% 정도 생존율이 돼요. 그 다음에 2기는 뭐 거의 80%, 85%에서 90% 정도가 이제 됩니다. 3기가 되면 좀 떨어지거든요. 50에서 60%. 4기가 되면 뭐 40% 정도, 네. 네, 뭐 30%에서 40%. 그러니까 굉장히 전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3기에서 이제 50%까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유방에서 생긴 그 암세포가 딴 데 전이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요. 전이가 된 거는 4기고요. 네네. 3기는 전이가 이제 막 대강세 매우 높은. 암도 크기도 크고 임파선으로도 이미 다 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 조건 자체가 곧 뭐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때가 이제 3기입니다. 그럼 전이가 안 됐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통째로. 그렇죠. 제거 절제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거를 이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유방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전신의 문제가 이미 가장 약한 곳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보통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암이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골치 아픈 거죠. 내가 갑상선 암이다. 그러면 갑상선 부위가 제일 약한 거고요. 위암이다. 그럼 위장이 제일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방암은 유방이 가장 취약 지역인 거죠. 이것이 3기가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취약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3기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방의 혹을 제거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단계가 다시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치료는 사실 없거든요. 유방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유방암만 어떻게 제거를 하고 유방암만 뭐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3기가 정도 되면 전신 관리를 같이 해줬을 때 생존율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재발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원인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이죠.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결과가 만들어진 거에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시 뭐 벌어지는 거는 뻔할 뻔잔데요. 우리가 이제 오답노트 만들어보고 오답노트 그거 공부를 해야지 다시 안 틀리는 것처럼 똑같은데요. 그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유방책 같은 것들을 봐도 이미 원인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여성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어떻게 이제 잠을 어떻게 자고 뭐 체중이 어떻게 늘고 뭐 이런 원인들이 다 있는데 그런 원인들에 대해 가지고 수술도 항암 치료도 방사선도 표적 치료도 뭐 면역 항암제도 그런 걸 치료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언젠가는 재발할 폭탄을 계속 안고 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제 기능 의학을 강조하시잖아요. 이 기능 의학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기능 의학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수면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팔이 제대로 못 쓰겠어. 그러면 어깨의 관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런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전신 상태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면역은 좋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잠을 잘 못 자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똑같은 기전으로 스트레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되는데 네. 교감신경의 특징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수축시키는 순간 이제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들을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회복시켜서 내 몸의 혈액순환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전신 상태를 향상시켜서 면역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능의학 뭐 이전이나 뭐 다른 것들은 뭐 다른 의학이 또 있나요? 기능의학이 현대의학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미국에는 여러 과들이 사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하는 물리치료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라는 사람들이 또 있고 네. 정형의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이게 자연의학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D 그러니까 이제 의학 박사 의학 하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분야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네. 이렇게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괜찮지만 그 이외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다 이 한 환자에 대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기능의학의 시작입니다.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뭐 그전에도 뭐 잠잠하게는 있었지만 2000년도 이제 1900년도 말 2000년도 초 뭐 21세기 이제 넘어가면서요. 네. 그럼 이제 기능의학회라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지가 벌써 한 뭐 20년 정도 이제 됐죠. 그렇게 해서 기능의학이라는 게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방암 쪽을 하시니까 뭐 유방외과를 내가 원장님 말고 다른 유방외과 갔다. 다 기능의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뭐 이제는 기능의학이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아시니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이 몸 전체의 기능을 다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능력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어떻게 되시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능의학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장님처럼 기능의학에 대한 뭐 이해나 그 수준이 깊지 않다면은 뭐 진료나 처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참 네.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현대의학은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혹이 만져지면 어떻게 하고 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네. 짜놓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의학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맞춤 진료를 하고 맞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 사람한테 더 쉽게 맞춰줄 수 있고 방향을 정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많이 알려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뭐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생활 관리 패턴을 조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표준적인 치료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혹이 뭐 몇 센치로 발견되면은 이걸 해라 A를 해라 B를 해라 딱 정해져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환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죠. 그걸 다 도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시고 계신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환자의 뭐 키,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그렇죠. 네. 고려해서 네.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네.